도대체 이놈이 뭐야? 이야, 정말 잘생겼네. 이야, 날개도, 와, 진짜 멋진 놈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뭐야, 이거? 걔 뭐, 생긴 게 노말해? 마다가스카르 바로, 이놈은, 오릭테스. 리노케루스 리노스로스, 어디 거지, 이게? 이게 펠렌 겁니다. 아하,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 옆에 있는 펠렝. 바로 메탈리퍼 휘나웨이로 유명한 바로 그 펠렝산의 남방장수풍뎅이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 남방장수풍뎅이가 서식했다고 하는 그런 그 전설이 있었는데 실제로 외국산으로 판명이 됐고 바로 이놈은 리노세로스 펠렝산의 리노세로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영상은 이놈이 아니죠. 이놈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 있는 옆에 갖다 바짝 붙여보세요. 사이즈 좀 비교해보게. 자, 하하. 보십시오. 바로 이놈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에 서식하고 있는 기가스입니다. 기가스. 오릭테스 기가스. 이 오릭테스 속에서는 제일 크죠, 이놈이. 그럴 것 야, 바로 이놈은, 자, 암컷도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암컷도 뿔이 있습니다. 수컷은 뿔이 좀더 길지요. 자, 수컷입니다. 덩치는 암컷이 좀더 크군요. 자, 바로 여러분들은 마다가스카르 섬의 기가스를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흔한 종이 아닙니다. 상당히 비싼 예, 그리고 가격도 좀 고가입니다. 원래 개체 수가 많지 않아서 시장에 잘안 나오던 것을 만천에서는 어렵게 마다가스카르 딜러한테 직접 공수해서 받은 오릭테스 기가스입니다. 이야, 멋있다. 그래서 만천도 이 매력적인 왕 남방장수풍뎅이를 짜잔! 이렇게 여러 마리를 전적을 했습니다. 날개도 이렇게 펴봤고요. 아, 진짜 크다. 보십시오. 덩치가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날개도 펴보고, 그냥 전적도 해뒀습니다. 이야, 사실, 이야, 뿔 보십시오. 진짜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 완전히 물소입니다, 물소. 물소. 와, 진짜 멋집니다. 바로, 이 녀석이 바로, 오릭테스 기가스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지금 한 20마리 정도를 펴서 보관 중입니다. 지금 만천 곤충박물관 장수풍뎅이 방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 기가스가 상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 또 품절될 수 있는 금방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빨리 필요하신 분은 만천으로 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바로 마다가스카르 섬의 오릭테스 속 가장 큰 기가스 남방장수풍뎅이 동영상이었습니다. 만천입니다. 이야, 진짜 이거 진짜 매력적인 놈입니다. 곧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